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주제는 네. 이 메타버스 중에서 특히 요즘 VFX가 굉장히 핫해서 그렇게 주제를 맞습니다. 한번 잡아봤어요. 네. 그 전에 일단 이번 한 주 동안의 시장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좀 시장이 어려워요. 네.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지금 시장 보고 계세요? 이제 어느새 제가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 됐는데요. IT 네. 쪽으로만 저는 IT쟁인데 네, IT 쪽으로만 매크로를 물어봐서 IT 쪽으로 분석해주시죠. 어느 정도 이제 진정세는 접어드는 것 같고요. 다 안 좋은데 전반적으로 그냥 뭐 반도체도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는 상황인데 네. 2차 전지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오, 2차 왜 전지 그럴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전기차 쪽이 너무 좋아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올해 원래 480만 대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780만 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나오고 그러면 차량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왜 그러면 전기차는 생산이 많이 되나 네.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왜 어불성설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은 네.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젤이나 가솔린 차보다는 전기차 쪽에 이 반도체를 투입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또 하나의 이제 그는 미국 바이든 우리 바이든 형님이 네. 굉장히 이 전기차 쪽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이제 의회 통과나 이런 부분들이 지지부진하고 언제 보조금 주는 거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점점 네. 아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더 빨리 올라오겠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직 자동차 그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 3%대밖에 안 되거든요.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 후반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앞으로 핫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 미국 시장 전기차 시장 확대 수혜를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업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은 이제 세퍼레이트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제조업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테슬라 타도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점유율을 막 깔아놓기 전에 우리 자동차 브랜드를 전기차 쪽에서 한 대라도 더 깔아놔야 돼요. 빨리빨리 됐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속도가 스피디하게 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뭐예요? 지금 주문하면 네. 차량 인도받는데 1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막 중고차 가격이 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네. 일반 가솔린 차나 디젤 차보다는 네. 전기차를 주문했다가 취소하는 확률이 훨씬 떨어져요. 아, 그렇죠? 나중에 취소해도 되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네. 어쨌든 앞으로 더 사기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요가 올라오니까. 아, 더 희소해지니까?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사기가 더 쉽지 않구나라고 네. 해서 일단 주문해놓고 취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훨씬 덜한 거죠. 그렇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2차 전지 쪽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거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중국이 리튬 인산철이라고 LFP 배터리를 주로 쓰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삼원계라고 그러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혹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삼원계를 쓰는데 중국은 LFP 배터리를 쓴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네. 네. LFP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데 부피가 크고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지만 화재 발생 가능성이나 이런 그 어떤 리스크가 좀 적다 그랬잖아요. 에너지 밀도가 낮은 네. 대신에. 그렇다 보니까 뭐 저가 쪽 전기차 쪽으로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요? 조만간에 LFP 배터리에 대한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무나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중국 같은 경우는 뭐 CATL이나 BYD 같은 회사들은 LFP 배터리에 대한 것들을 라이센스를 주고 제조를 하는데요. 해외에 판매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만 판매하겠다고 약속하고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특허가 만료되면 마음껏 팔아도 되겠죠. 되겠다. 그렇죠. 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이쪽이 확산이 될 거고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 진출을 움직임을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굉장히 좋은 호재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좋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섹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네. 에코프로 BM이 10조 규모의 어떤 장기 공급 계약이 나왔고 이제 LNF도 또 나온다 그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네. 맞물려 있는 거죠. 정말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계속해서 호재가 터지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핫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도 계신 분들 부러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버슈팅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고점에서 따라잡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이제 싸게 잘 사신 분들은 잘 이제 수익 잘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와,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 IT 쪽 하면은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네. 없는데 삼성전자가 계속 은근히 빠지다가 요즘은 네. 또 다시 살짝 오르는 네. 그런 추세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것 같은데 뭐 네. 이유나 그런 것도 있었을까요? 그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이게 외국인 비중이 높을 때는 거의 40%대까지 가는데 지금 역대급으로 외국인 비중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파는 거는 액티브 수급보다는 패시브 수급, 그죠? ETF라든지 뭐 MSCI 벤치마크 관련된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신흥국 자산 비중을 많이 축소해놨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밑도 끝없이 빠지는 주식도 없고 끝없이 오르는 주식도 없는 거죠. 네. 이제 많이 빠졌다. 맞습니다. 많이 빠졌고 네. 이제는 비중이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이제 네. 비중을 채우려는 니즈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적으로 봤을 때 네.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그러니까요. 네. 이전에도 그 네.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올해 그렇죠. 하반기 맞아요. 특히나 좀 주목해봐야 된다. 지금 15조 뭐 이야기하는데 영업이 17조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가면 또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맞게 또 재조정이 되겠죠. 오. 그런데 네. 또 한편으로 이런 건 있어요. 삼성전자가 막 오르면 마냥 좋을까? 왜요? 2017년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이었냐면 삼성전자가 막 세게 올라가니까 다른 작은 종목들이 못 가요. 수급이 다 빨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네. 차근차근히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슬금슬금 가면 네, 꾸준히. 여기서 예, 그러면 이제 두 배, 세 배짜리 튀는 작은 종목들이 나와요. 네, 그게 꾸준히. 오히려 더 장은 좋아요. 맞습니다. 네. 아, 우리나라를 어쨌든 대표하고 코스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디 꾸준히 가주길 기대해 맞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이 카카오 네이버에 네. 관해서 저희가 함께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카카오에서 또 상생안을 네. 내놨죠. 네. 급하게 부랴부랴 이제 상생안이 네네. 나왔는데 뭐 기금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골목상권 네. 이제 침해하는 그런 사업들 몇 개 접겠다라는 말도 네. 있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업이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거를 진작에 좀 했었으면 그죠. 아름답게 시작할 그렇죠. 수 있을 텐데. 뭐냐 이거는 좀 뭔가 핀치에 몰리니까 마지못해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국정감사 시즌이 오고 있죠. 그러면 또 국회 불려 나가서 혼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혼날까봐 하는 있잖아요. 오너분들은 이제 그렇게 불려 나가면 왜 그 재벌들이 나와서 바보 같은 줄 알아요? 거기서 나가면 왜요? 거기서 똑똑한 척 하면요, 네. 더 두들겨 맞아요. 아~ 국회의원들한테. 가만히. 그래서 네. 비서들한테요, 야, 어떻게 하면 더 어벙해 보여? 이렇게. 진짜 연습한다니까? 아, 진짜. 너무 그럼, 내부 기밀 유출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좀 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제 하긴 했었어야죠. 또 그, 네. 많이 망신을 당할 거예요. 불려 나가서 망신을 당할 거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는 약간 그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계속 그 스탠스는 유지를 하고 싶어요. 네. 이전처럼 그냥 이제 아 이게 하늘 끝으로 날아가는 주식이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아 규제 그림자에 어느 정도 좀 들어볼 그 수도 있겠다. 안에서 네. 천천히 움직이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오히려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잘 해서. 네. 그러니까요. 아니 네이버 같은 경우에 사실 네. 몇 년 전에 이미 기금 조성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어쨌든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장에 이렇게 맞아요. 빠지고 그러지는 원래 거니까. 먼저 맞으면 네. 이제 또 이게 백신 효과라는 거죠. 아 백신 미리 맞았구나. 미리 맞았죠. 아. 이게 네이버는 이제 이미 이해진 의장이 나와서 먼저 혼나고 막 얼마나 그렇게 혹독하게 당하고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 그 정신 차리고 했는데 카카오는 또 이렇게 너무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그렇죠. 네. 예쁘다 예쁘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죠? 이제 적절한 이제 회초리와 당근이 이제 필요한 건데 네네. 아 지금은 사실은 이제 막 회초리를 정부가 들기 시작한 거고 이게 뭐 옳다 그르다라는 건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거기에 들어간 거니까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플랫폼의 어떤 투자 포인트는 어떤 국내 어떤 그 어떤 골목상권에 침투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으로 뭔가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 슬로우해질 수도 있어요. 아...
반면에 이제 네. 해외 쪽 있죠. 맞아요. 웹툰이라든지 OTT라든지 이제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 수출 위주의 이런 쪽으로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 그런 쪽은 얼마든지 강화돼도 맞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VFX 관련주를 봐야 되는 게 이게 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뜬금없이 가져온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어떤 플랫폼의 방향성이 어떤 안쪽보다는 바깥쪽을 지향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수출하는데 나쁜 네. 놈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쪽은 더 활발해질 거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빅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당분간 예쁘다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스몰테크는 괜찮아요. 스몰테크. 그러니까 빅테크 아닌 스몰테크. 네. 이런 쪽으로 벌써 자금의 흐름들이 이동하고 있어요. 중국도 뭐 텐센트, 알리바바, 뭐 바이두 이런 쪽에서는 좀 슬로우하지만 그 밑에 있는 어떤 그 작은 미니 플랫폼들 있죠. 지역 기반의 네네네네.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쪽으로 자금이 다 쏠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카카오 좋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카카오 주가가 내리지도 그쵸, 않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뭐 사실 저희가 틀릴 수도 있죠. 그죠?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 쟤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로 생각해 주시고요. 네.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빅테크보다는 스몰테크. 그래서 오늘 주제를 VFX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렇죠. 메타버스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어요. 네. 메타버스 하도 네. 많이 들었고 뭐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도 많이 봤는데 네. 특히나 오늘 VFX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VFX 산업 자체가 좋아요. 일단 네. 산업 자체가 왜 좋으냐면 글로벌 OTT들이 난무를 하고 있죠. OTT라는 거는 오버 더 탑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그 유료 방송을 보려면 셋톱박스가 있어야 되죠. 그죠? 셋톱박스 있어야 되고 신청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없이. 앱을 깔면 되죠. 그죠? 넷플릭스 뭐 그죠? 네. 뭐 쿠팡 플레이 이런 거 깔아서 그냥 쓰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셋톱박스를 넘어간다 그래서 OTT, 오버 더 탑이라는 용어고요.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OTT인데 네. 이제 OTT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그동안은 넷플릭스 독주 체제였는데 이제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제 많아지고 네. 이제 국내 자체 OTT도 많아지죠. TVN 같은 거. 맞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콘텐츠 수급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양과질을 담보할 수 있는 스튜디오는 헐리우드 정도하고 우리나라에 그죠. 한국 정도밖에 없어요. 뭐 물론 인도는 있지만 인도 시장 외에 대중화된 콘텐츠라고 보면 인도는 좀 그러니까 범세계적인 느낌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한류라는 K 콘텐츠라는 게 네. 아시아화를 넘어서 세계화 돼버렸어요. 아, 맞아요. 그죠? 이건 진짜 세계에서 좋아하는 거. 우리 그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 이제 군대 이야기를 주제로 한 DP라는 DP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네. 그리고 유럽에도 먹힌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면 거기를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시각적인 특수효과를 담당해 줄 수 있는 VFX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VFX라는 거는 일단 네. 메타버스의 다양한 기술 중에 요즘 네네. 특히나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기술인 거죠? 원래 VFX라는 기술은요, 네. 영화 쪽에 주로 쓰였죠. 영화. 네. 옛날에 구미호, 90년대. 구미호 아시죠? 은행 나무 침대 90년대요? 네 은행 나무 침대 드로만 봤어요. 예전에는 네. 그 하면 전설의 고향 같은 거 하면 이게 그 탈 쓰고 그죠? 이렇게 좋아했는데 흰 털 붙이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게 나중에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기술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도 너무 조잡했죠. 글로벌 어떤 그쵸. 그런 거에 비하면 그때 뭐 헐리우드는 주라기 공원 이런 거 영화 만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이 VFX 기술 수준이 낮았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대부터 좀 이제 제대로 되기 시작했죠. 미스터 고라는 영화가 흥행은 폭망했는데 그거를 찍기 위해서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그 VFX 회사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김용화 감독이라는 어떤 네. 스타 감독이 만든 회사였고 거기서 이제 신과 함께 1, 2, 3 시리즈를 만들었죠. 그리고 뭐 백두산 그리고 이제 아 한국 이 VFX가 제대로 되는구나 라는 게 넷플릭스의 승리호라는 게 승리호 네, 승리호라는 이 작품이 정말 이 우리나라 VFX 역사에서 네. 뺄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왜냐면 그게 한 320억 정도에 팔았을 거예요 아마 넷플릭스에다가 네. 그런데 제작비가 한 300억 정도 내외였는데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출연료가 네.
5천만 달러예요. 그러면 한 600억 되죠. 그게 반값으로 했는데 한류스타 성준기 나오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VFX 우주를 배경으로 했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 한국 VFX의 가성비가 장난이 아니구나. 아, 너무 가성비 좋은 거 아니야? 좀 그렇죠. 더 불러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더 모르겠죠. 일단은 그렇죠. 네. 처음에 좀 싸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올 초 이제 다 잊었지만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 그죠? 스위트홈은 어마어마한 명작 미국 내에서 2위를 했어요. 이야. 원래 이 아시아형 콘텐츠로 제작을 한 건데 네네네. 미국 내에서 2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 그 제작 역량뿐만 아니라 VFX도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 덱스터랑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이 한국 VFX 쪽에 투자가 많이 되기 시작한 거죠. 와, 진짜 이 VFX가 다 들어갔었던 이제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들이었네요. 맞습니다. 보면서 허, 오, 진짜 대단하다. 좀 그렇죠. 진짜 가상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작비 규모가 커져서 그래요. 옛날에는 영화가 예산 자체가 그렇죠. 옛날에는 영화가 그래도 몇십억 정도 네. 되니까 그래도 VFX 몇억 정도 써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VFX라는 건 전체 제작비 예산의 한 20%가 맥스 정도예요. 그런데 영화가 처음에는 큰 뭐 한 100억, 200억짜리 영화가 생기니까 VFX를 쓰기 시작했고 아. 옛날에 드라마는 편당 네. 뭐 해봐야 2억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2억 3억 VFX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쓰죠. 그죠? 네. 그런데 요즘엔 텐트폴이라고 그러죠. 편당 10억씩 넘어가는 드라마. 그죠? 나오죠. 그러면 VFX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리고 네. 이제는 VFX 기술이 더 고도화되고 코스트가 싸지니까 광고에도 다 VFX를 넣는 거예요. 게임 처음에 그 오프닝 영상, 시네마틱 영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도 다 VFX예요. 어, 야,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진짜 선도하는 것 같네요. 네. 어. 특히나 아니 이제 이 정부도 이 VFX 메타버스 쪽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게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이 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뭔가요? 일단 이제 메타버스가 뜨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뜨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이 선도를 하겠죠. 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 뭐 오큘러스 그리고 뭐 구글 또 이런 판이란 말이에요. 애플 뭐 이런 애들이 다 판을 벌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지만 아무래도 하드웨어는 잘하지만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그 CP&D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C가 콘텐츠, 그리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렇게 같이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5G 통신이 되면서 플랫폼이라는 게 메타버스가 됐고 그죠? 그리고 이제 콘텐츠가 메타버스형 콘텐츠가 생겼고 이 메타버스를 잘 즐기기 위해서 개발되어야 될 디바이스가 AR, VR 이런 쪽이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 혼자 할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연합군을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초기에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 쪽에서 수요를 만들어줘야 돼요. 누군가 사줘야지 이 산업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정부가 마중물을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2조 6천억의 예산을 배정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한 300여 개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국내 연합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오픈 이노베이션도 하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잘 되려면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IP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풀게 되면 삼성전자한테는 어떤 뭐 효과들이 돌아올까요? 삼성전자한테는 어떻게 네. 보면 당장의 이득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있을 분들 누군가 상용할 회사가 나와서 똑똑한 회사가 나와서 같이 하는 게 좋죠. 뭐 예를 들면 뭐 하이브 같은 이런 BTS 이런 데서 네.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또 뭔가를 개발하면 결국 누구 디바이스 쓰겠어요? 삼성 디바이스 쓰고 결국엔 그렇죠. 그게 다 선순환 결국에는 상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다 먹으려고 꼭 지고 있어봐야 안 돼요. 미래는 같이 네. 가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우리 그러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되는데 네.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같이 갈 수 있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메타버스 관련돼서 굉장히 핫한 분야가 팬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이 K-POP 스타들과 팬들 연결시켜주는 맞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굉장히 활발해요. 사실은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뭐 어떤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을 거고 게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팬 플랫폼이에요. 팬 플랫폼. 그렇죠. 팬덤 활동을 지금은 공연도 못하죠. 그렇죠. 못하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들을.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팬 플랫폼인데 대표적인 게 하이브의 위버스 그렇죠.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의 디어 유 버블 네. 그렇죠.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YG 엔터하고 손을 잡았죠. 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SM 엔터 DOU 버블 같은 경우는 JYP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기획사가 여기 두 개 플랫폼에 다 저 연합이 돼 있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중소 연합체, 그게 이제 유니버스입니다. 유니버스. 아니, 해보셨어요? 혹시? 저는 그냥 네. 공부했습니다. 공부로? 지식으로 네.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누가 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보여줘요. 아, 네. 어때요? 이거 하려면 현질 해야 돼요. 저는 아.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 결제해서 뭐 하겠습니까? 네. 아니, 저도 안 그래도 네. 제팩토를 해봤는데, 네네. 조금 더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즐겨야 될지 그렇죠. 약간은 아, 벌써 올드해졌나? 그렇죠. 아니, 이분은 젊은 감성을 X세대입니다. 아,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들도 혹시 즐기고 계시면 댓글로 어떻게 네. 활용을 하고 계신지 네.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네. 오늘은 이렇게 포괄적인 네. 메타버스, 그중에 특히 VFX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세부적인 종목들도 굉장히 주목해봐야 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죠. 우리 네. 세부적인 종목은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영상에서 연달아서. 아주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